뉴스야 시작합니다. 정치부 한성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? 예, 첫 번째 물음표는 여 달라진 총선 풍경입니다. 네. 자,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찍은 사진인데요. 예. 이게 어디에 쓰인 사진입니까? 예, 21대 국회 활동 내역을 보고하는 이 의정보고회 표지 사진입니다. 예. 이 다른 일부 의원들의 경우에도 이 표지 사진까지는 아니더라도요. 이 한 위원장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빠지지 않고 의정보고서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. 대통령도 아닌 비대위원장과 찍은 사진을 강조하는 이유는 뭘까요? 이 정 의원실에 물어봤더니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었고 이 현 비대위원장이기 때문에 같이 가자는 차원에서 썼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. 하지만 총선 전략과 무관치 않다 이런 해석이 많은데요. 이 정부 견제론이 여전한 상황에서 한 위원장 개인 지지율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. 결국 한 위원장을 내세우는 게 총선에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다는 거죠? 예, 그렇습니다. 예, 실제로 함께 가면 길이 된다는 한 위원장의 취임 일성과 함께 이 한 위원장과 함께 찍은 사진을 전면에 내세운 국민의힘 예비 후보들이 적지 않습니다. 이 4년 전 총선에서는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후보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강조했던 것과 비교해도 꽤 달라진 기류로 볼 수 있습니다. 특히 야당과의 경쟁이 녹록치 않은 수도권 후보들 사이에서 이런 움직임이 두드러지는 양상입니다. 이렇다 보니까 이 지역 순회를 다니고 있는 한 위원장과 사진을 함께 찍기 위해서 이 정치인들이 호텔 로비에서 한 위원장을 기다리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 한 위원장이 조식도 잘 먹지 않고 술도 마시지 않기 때문에 사진을 함께 찍을 기회를 잡기가 쉽지 않다 이런 후문입니다. 근데 이번 총선이 끝나면 친한동훈 의원, 그러니까 친한 의원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? 아직 그렇게 보기에는 좀 이른 듯합니다. 이 한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이 인연보다는 이 실력을 중점을 두는 스타일로 알려져 있습니다. 한 위원장 스스로도 그걸 여러 차례 강조해왔죠. 이번에 공관위원들도 한 위원장과 크게 인연이 없다고 합니다. 저는 이 당에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. 그리고 당 외에 있는 사람을 아는 사람이라고 밀어줄 정도로 그렇게 멜랑콜릭한 사람도 아닙니다. 예, 이 한 위원장의 저 표현, 이 멜랑콜리의 사전적 의미는 우울감이라는 표현인데요. 이 저 맥락에서는 감정적이란 의미로 쓴 것 같습니다. 어쨌든 한 위원장 체제에서 공천을 받은 후보들이 얼마나 국회 입성하느냐에 따라서 이 자이든 타이든 친한 의원들이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첫 번째 물음표 정해볼까요? 예, 첫 번째 물음표, 여 달라진 총선 풍경의 느낌표는 권력보다 무서운 민심 이렇게 뽑아봤습니다. 네. 이 보통 대통령 임기 말에 치러지는 선거의 경우에는 이 여당에선 대통령 대신 차기 주자를 내세우는 전략을 쓰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.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제 3년 차입니다. 이 그래서 정치 신인 한 위원장이 가져온 달라진 풍경은 이 확실히 이례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. 그렇지만 이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나선 예비 후보들이 눈치를 봐야 할 거는 현재 권력이나 유력 차기 주자가 아닌 민심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. 네, 알겠습니다.